약한 맛을 있잖아요. 배제압 올려요법과 맛을 동시에 때려보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아픈 자리가 더 아파지면서 일실 며칠 상간에 반응이 바로 가면서 멍해진다든지 이상한 현상이 좀 발생할 겁니다. 그걸 좀 참고 견디면서 며칠을 더 끌고 가시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통증이나 부분들이 해결되는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오를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생리통이 누가 있다. 그런 것도 통증이잖아요. 생리통,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장이 문제가 있으면서 생리, 자궁의 근육이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짜고 신맛의 음식을 이렇게 오행상으로 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거는 또 제가 하는 동영상이나 뭐 다시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은 다른 그 증상에 대해서 분류된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힌 부분은 맛으로 일단은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몸 전체를 일단은 더럽혀져 가지고 온 거니까 그 음식으로 해독을 합니다. 요즘 해독요법이 많지 않습니까? 장 해독, 혈액을 해독한다든지 간과 신장을 해독한다든지는 해독요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방에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은. 그걸 제가 하늘근과 곡식생식해독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곡식입니다. 해독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음식은 원래 곡식입니다. 곡식에 실제로 곡식 속에는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과 인간의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분과 그 다음에 뭐 기운을 좋아지게 하고 막힌 기혈을 뚫고 이런 모든 것이 곡식 속에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곡식이 힘이 생명력이 어떠한 음식보다 몇백 배, 천배 이렇게 기운이 엄청 강한 게 곡식입니다. 근데 그 곡식을 익혀서 먹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곡식을 생으로 먹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예로 제가 감자가 예를 들어서 생 거를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보름 내에도 감자 생 거를 계속 누가 한 사발씩 하루에 한 사발씩이라도 갈아서 먹지 않습니까? 저벌 생을 먹으면 분명히 위장이나 몸 전체에 그 심포삼초, 감자가 심포삼초를 좋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변비도 해결되고 그 이제 음식에 떨번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이 그래서 심포삼초도 좋아지면서 위장도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런데 감자를 익힌 걸 먹습니다. 평생을 먹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익힌 거는. 그래서 그 센 것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곡식을 생으로 해서 먹어주면은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요즘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대부분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원래 곡식 생식이라는 제품에 팔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잘못된 거는 곡식 위주의 생식이 아니고 그거는 풀의 위주의 생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드셨던 대부분의 그 만들어져 있던 제품들은 색깔이 푸른빛을 띠지 않습니까? 그럼 풀을 훨씬 많이 넣었기 때문에 풀은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해독을 할 수 있는데 곡식과 같이 그런 해독도 못하고 유일하게 곡식 인간에게 가장 기운을 좋아지게 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계속 먹으면서 기운이 좋아지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좋아지냐면 내가 전체적으로 기운이 좋아지면 간이나 폐의 기운도 좋아지고 간의 기운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몸의 기운이 좋아지니까 다섯 가지 모든 장부들이 원활하게 몸속에서 잘 돌면서 당연히 해독은 되죠.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면서 처리할 거는 신장과 간이 처리를 하고요. 폐에서 산소 공급을 명확하게 잡고 외부로 들어온 가스를 잘 빼내고 그러면 당연히 탁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몸 전체가 해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독을 혹시 하기로 원하신다면은 꼭 곡식 생식 해독요법으로서 곡식 생식 해독요법은 간단하죠. 하루에 식사 대용으로서 한 끼 내지 두 끼를 아니면 세 끼를 다 한 며칠간, 일주일이라도 세 끼를 다 먹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웬만한, 일단 기존에 있던 통증들이 완화되고 몸이 깨끗해짐을 느끼고, 예, 통증 완화에는 최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해주본 결과로는 당뇨가 10년이 넘었고 만성통증이 있는 사람도 통증이 지긋지긋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없애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곡식 위주의 생식을 세 끼를 해서 한 달 이렇게 가면은 한 달 전에 몸이 다 통증이 완화되고 이렇게 편안한 먹기입니다. 이후에 다시 막 밥을 먹으면 다시 오겠죠. 왜냐하면 신장이나 간이나 장의 능력이 다 좋아지지 않은 상태라서 오는 거고 몸이 좀 휴식만 잠시 취해주면은 원래 좀 약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장을 조금만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해독요법을 실천해 보시면은
다른 장부들이 많이 좋아져 있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통증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경감되고 유지 관리되는 것을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곡식 위주의 생식 해독요법, 곡식 생식 해독요법을 직접 실천하셔가지고 하면 좋아질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배자 온열요법이라는 그 효과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근했던 분들 중에 매우 강력하게 배지압 온열법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고 견뎌서 강하게 했던 분들의 결과들은요, 한 달 만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이렇게 뒤가 계속 굳어서 오는 척추염도 그렇고, 뭐 이해가 안 됐던 메니에르라든지 이렇게 했던 것도 막힌 기혈이고 중풍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강하게 해서 한두 달 상간에도 뚫려서 완화되는, 그것도 치유되는 과정을 이렇게 가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한다면은, 그때는 분명히 참고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너무 오랫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아이고, 그 정도 고통 내가 참고 이제 좋아진다면 내가 견디고 해내지 이런 말을 해서 열심히 해서 좋아지는데요. 혹시나 이 내용을 보시고 가벼운 통증과 어떤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그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제 배지압 온열요법을 할 때 우려사항은 너무 아프다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아프면은 강도를 조절하십시오. 적당하게 앞에 쿠션을 깔고 뭔가 공이나 배지압 온열기를 놨으면은 아까 내 다리 쪽에 쿠션을 양쪽에 깔고 제가 들어 누웠을 때 한 30분이나 1시간을 좀 어느 정도 들어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 약간의 아픈 상태를 그러면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해서 며칠을 하시다 보면 배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쿠션을 더 빼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람들이 강하게 했다는 그런 모습의 상황까지도 와지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거 없다면은 천천히 꾸준히 해서 조금씩 배에 쌓인 적들을 이제 없애주면서 배지압 온열요법을 실천하시면요,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 다음 어혈이 분명히 많이 완화되는 것을 한 달 내에도 확인하실 겁니다.